여보 나왔어? 자기 나한테 할말 없어? 뭐 없는데? 앉아봐. 왜 뭐 무슨 일 있어? 자, 쉽게 쉽게 가자. 이름. 뭐 하는 거야 여보? 이름. 임종혁. 말고. 임종혁 씨 당근 마켓에서 이번에 몰래 산 거. 아 여보 왜 그래? 나 진짜 산 거 없어. 그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가 없어. 지금 자백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. 진짜 산 거 없는 거 없어. 비권 행사하시겠다. 아뭐 형사세요? 아왜 그래? 진짜 상관없다니까요, 여보님. 에? 아, 그리고 떠보지 마세요. 그 증거도 없으시면서. 그렇게 나오시겠다. 증거. 임종혁 씨, 당신 속옷 서랍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이 나왔어요. 플레이스테이션 본체는 없는데 조이스틱만 나왔다.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? 아, 이 조이스틱이요, 이거. 아,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들이 잘 수사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냥 빗기 하나 던져본 거예요. 와이프들이 범인을 항상 놓쳤는데 이번에도 놓친다? 그럼 와이프한테 걸려서 다시 당근마켓에 매물 올린 그 남편만 불쌍하잖아.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? 쿨거래 감사합니다. 이거 못하잖아요. 쿨거래가 아니라 굴거래 감사. 명절 때 장모님한테 보낼 굴거래 말이지. 아, 그 형사님 잘하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? 굴거래.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하고 있어! 아, 왜 흥분하실까? 재미없게. 형사님 진정하세요. 아, 나는 이제 뭐 다 말한 것 같으니까 내 담당 변호사랑 얘기하시죠. 태수 씨 안녕하세요. 임종혁 담당 변호사 장윤석입니다. 저랑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. 장윤석 씨, 플레이스테이션 본체는 없고 조이스틱만 샀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벤츠 차는 없는데 키만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뭐 허세 부린다고. 뭐 그거랑 비슷한 결 같은데.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? 이 조이스틱에서 다량의 지문이 검출됐어요. 임종혁, 장윤석, 원경수, 김봉조, 당신의 친구들. 제가 이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을 오늘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신기해서 좀 몇 번 쪼물딱쪼물딱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? 친구들끼리 뭐 신기하면 만져볼 수도 있는 거지. 그럼 왜 왜? 그리고 다량의 알코올 성분과 혈흔도 검출됐고 마치 술 마시다가 밤새 게임하다 코피라도 흘리듯이 말이야. 가지 마. 임종혁, 너 끝났어. 아내 몰래 숨긴 비상금으로 플스 산 거 맞지? 빨리 잡을게. 아직 못 찾았구나. 확실한 증거. 만약에 그걸 찾았으면은 이렇게 자백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지. 못 찾았어. 열심히 찾아보세요, 여보님.